경제 공부를 시켜주셔서 우리가 점점 경제 지식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제 이야기가 나올런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돈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돈오리 BAP. 네, 반갑습니다.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신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경제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아, 네네. 매일 들으니까 네. 매주 지식이 막 늘어나서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아, 오늘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아마도 올 한 해 내가 얼마를 벌었을까? 통장을 좀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럴 때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행복한 미소를 짓는 분들이 많을까요? 한숨, 미소. 아,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디요? 귀엽네요. 예전에는 저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비상금으로 빼기도 하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배 갈라가지고. 연말이면 항상 돼지저금 통장을 이렇게 쪼개쪼개 받고 가져오고. 캐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네, 고액으로. 나 이제 부자 됐겠지? 우와! 근데 드디어 저금 좀 뜯는 날. 우와, 신난다. 이제 풀어볼까? 봐요. 없어. 헐. 어? 누군가 배를 갈랐군요. 네. 구멍난 돼지저금 통을 보니까 네.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아, 오늘은 지출 관리 문제. 지출 쓰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우리 공방직님께서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네. 월 몇 퍼센트 정도 저축을 하는 게 적당할까요? 10%는 좀 작을 것 같고 2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아, 20% 정도요? 네. 네. 너무 적은가요? 너무 적어서 아, 더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아, 저는 사실 돈을 못 대고 있는데 네. 저 용돈밖에 못 하는 입장이라서 아, 그러면... 제가 그거는 다 재무관리사가 또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놀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 그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면 많은 수강생분들께서 저한테 하는 질문이 좀 하나가 있어요. 네. 바로 어떤 거냐면 저는 많이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요? 이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제 월급에 몇 퍼센트 정도를 저축을 해야 적당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월급의 60, 70%는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네, 아까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죠? 네. 네,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 숫자로 말씀드리게 되면 만약에 내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약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를 먼저 저축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를 쓰는 것을 예, 저는 지금 추천드리고 있어요. 와, 근데 보통은 네. 월급을 타면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쓰고 그러는지 다 쓰고 난 다음에 저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네네. 이걸 뭐 먼저 저축을 하고 뭐 했다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이 공식을 실천만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아, 그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선저축 후 지출.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내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저축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가 쓰는 네. 그런 원칙을 좀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면 저축이 생각보다 수월해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공방지기님께서 다음 달 월급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온다. 그럼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생각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엄격한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할 수는 없고. 네네. 대부분은 근데 뭐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교육비며 뭐 등등등해서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지출한 다음에 남는 거를 뭐 저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먼저 저축하자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그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속담이 있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도 습관이기 때문에 이 소비 습관을 잘못 들이게 되면 월 200만 원 아닌 그 이상 뭐 월 2천을 벌고 월 2억을 벌더라도 우리가 평생 저축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이 지출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소비 습관. 그 바로 첫 번째가 저는 지출 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출 관리 어떻게 하면 쉽게 합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가계부 쓰기. 우리 많이 이야기했었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 관리. 그 중에서도 저는 상여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출 관리 시스템 만들기. 그리고 네 번째는 저축 포트폴리오 쪼개기. 혹시 저희 가계부 쓰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맞아요. 예, 지출 관리의 첫 번째는 가계부 쓰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하려면 지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지출 관리를 잘 하시려면 가계부를 쓰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가계부 쓰기 하면 과거처럼 막 우리가 수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인터넷 앱을 통해서 예, 우리가 간편하게 가계부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나의 수입과 지출의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혹시 가계부 쓰고 계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서두에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우리 MC님은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완벽한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된 것 같고 그 메모하는 습관처럼 하고 요즘처럼 그 스마트폰이 있어서 앱으로 사진도 찍어놓고 하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두 번째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그 소득 문제인데요. 소득 네네.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더군다나 상여금을 잘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맞아요. 내용인가요? 그럼 또?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성과급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월급 이외에도 성과급, 상여금, 그다음 명절 보너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봉도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상여금이라든가 성과급도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금액들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아쉬운 게 이 상여금을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공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흐지부지하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많이들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여금도 내가 얼마를 저축하고 또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은 다음에 이 상여금 관리를 잘 하신다면 우리 자산이 급등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년에 받는 상여금이 뭐 예를 들어서 월 뭐 연에 200, 300 정도 된다. 그렇죠. 이게 크지 않은 돈이라고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하는 동안에 상여금이 발생한다로 가정을 하면 그러네요. 10년이면 2천에서 3천만 원. 30년이면 6천에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만들었다. 그럼 퇴직 후에 은퇴 자산으로 30만 원씩 30년을 쓸 수 있는 자금이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상여금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잡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여금 그러면은 공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막 쓰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거를 얼마나 잘 쓰고 잘 간수하느냐. 네네. 지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던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그 우리가 현명한 지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 즉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사실 소비를 줄인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하기에는 내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네. 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지라 예, 쓰고 나서 저축하고 싶지 우리가 저축하고 쓰려고 하면 이게 매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일까요? 알람 옛날 같았으면은 뭐 알람을 막 여러 개 해놓고서 껐지만 요즘은 그렇죠. 스마트폰이니까 알람을 뭐 5분 간격, 뭐 10분 간격 해놓고 그것도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일 좀 깨워줘. 맞아요,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와이프한테 깨워달라고 하는 적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일찍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출관리 시스템도 돈을 아껴라. 돈을 뭐 우리가 잘 써야 된다. 이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스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첫 번째 그 소송 경제에서 했었던 중에 하나가 바로 통장 쪼개기. 맞아요. 네, 우리 저희 소송 경제에서 한번 공부했었거든요. 네네. 혹시 우리 공방지기님께서는 통장 쪼개기 기억 나시나요? 나긴 하죠. 네네. 쪼개고 있진 않고요. 제가 쪼갤 통장은 없고요. 네, 그래서 통장 쪼개기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한 번에 하나의 통장에 많이 집어넣지 말고 요거를 잘게 쪼개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 기억합니다. 그렇죠. 하고 계시죠? 아, 네. 그래서 이제 통장 쪼개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그 항목별, 용도별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돈을 잘 모으지 못하시는 분들의 그 패턴을 보게 되면 지출 관리를 급여 통장 하나에서 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디로 쓰여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이번 달에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어요. 네. 그럼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약간 헤퍼지죠. 그렇죠. 여유가 생겨요. 네. 내가 아직 그래도 자세는 여유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 돈을 다른 곳, 그러니까 내가 쓰지 말아야 될 곳, 계획되지 않은 곳에 쓰는 무계획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통장 쪼개기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렸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통장 쪼개기를 하실 때도 첫 번째는 지출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출의 통장에는 첫 번째 정기지출 통장. 정기지출 통장은 늘 나가는 것들. 그렇죠. 매월 일정하진 않지만 꼭 나가야 되는 뭐 예를 들어 관리비, 통신비, 뭐 교통비, 보장성 보험료 이런 것들은 비정기지출 통장에서 나가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1년에 이벤트적으로 생기는 지출들이 있어요. 있어요. 경조사비. 네, 맞아요. 명절 생신. 그 말이 생신. 그리고 네.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아, 네. 예, 이거는 비정기지출 통장의 항목에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또 예비비 통장. 이 예비비 통장은 갑작스럽게 내 몸이 아파서 좀 직장을 당분간 쉬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 급여에 3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 그다음에 큰 목돈이 나갈 경우. 그다음에 지금같이 좋은 투자처가 생겼을 때. 네. 예, 활용할 수 있는 통장이 바로 우리 예비비 통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맞벌이 부부다. 그럼 부부의 용돈 통장. 또 따로 분류를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상여금 통장. 예, 상여금 통장도 급여 통장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우리 상여금 통장이라고 따로 분류를 해놓고 네. 상여금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자동이체를 되게끔 하셔서 상여금 관리를 한다라면 우리가 내년에는 더 나은 가정경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소소경제 시간에 지금 우리 들어와 있는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지출 관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매우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노벨상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네네.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두 개 일치 안 해. 그래가지고 계획은 잘하는데 실천이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 저축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축 포트폴리오 쪼개기. 이거를 좀 잘 하신다라면 그 또한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20대 중반이고 한 달에 100만 원. 늘 저축할 수 있다라고 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연금 상품에 한 5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 정도 네. 선으로 저축을 연금 상품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청약 저축? 맞습니다. 그래서 청약 저축에 약 한 2만 원 정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직장 뭐 사회초년생이신 분들께는 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높이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뭐니 해도 좀 목돈 만들기 그러니까 종잣돈 만드는 그 행복을 느끼셨으면 맞아. 좋겠어요. 그래서 80만 원을 3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세 개를 쪼개서 정기적금을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0대 때는 뭐 사실 돈이 많이 없을 거고 네네네. 그때는 또 자기의 연봉이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한 뭐 80만 원 정도를 내가 저축을 한다. 네. 이걸 꼭 쪼개야 되나요? 그냥 문득 넣으면 안 돼요? 문득
넣으실 수도 있긴 하죠. 문득 넣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꼭 세 개를 쪼개서 했으면 좋겠다. 아, 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솔직히 우리가 80만 원을 하나의 통장으로 가입을 해도 1000만 원을 만드는 것이고 네. 3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세 개로 쪼개서 저축을 해도 맞죠. 1000만 원을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100만 원을 깨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 그러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뭐 친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카드를 써야 되거나 이러면 대출로 나가는 이자, 그 친구한테 줘야 되는 이자, 또 우리가 신용카드로 나가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럴 경우에는 적금을 깨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 적금을 80만 원짜리를 가입했다가 깨게 되면 거기에서 받아야 될 이자를 몽땅 깨지니까 저 몽땅 깨지잖아요. 그런데 30, 30, 20으로 나눠서 우리가 통장을 적금을 활용하면 하나만 깨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엄청 꿀팁이네요. 아니면 80만 원을 10만 원짜리 8개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셨다가 생활비가 조금씩 부족해질 때마다 하나씩 깨는 거예요. 그럼 선저축 후지출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금을 열심히 잘 가입을 하셨다가 우리가 원하는 목돈이, 종잣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저는 주식이나 펀드 이런 부분들 투자를 통해서 우리의 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조금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저축 포트폴리오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는 꼭 하나는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보장성 보험.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아플 수도 있고 네.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내가 보험이라는 거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 가정 경제에 위험이 네. 닥쳤을 때 그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그럼 적금을 깨야 되거나 아니면 투자 상품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저는 한 10만 원 정도는 보장성 보험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저축의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짧게라도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통 저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우리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돈을 정말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새로운 자동차 아니면 새로운 작업실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구나 이런 것들 사는 것이 저축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일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 소소 경제 게시판에 두시면요. 저희가 열심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놀러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